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정석 전 단장이 기아 타이거즈 단장으로 재직한 동안 키움 히어로즈의 내다버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정석 전 단장은 감독, 해설위원으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KBO 리그 최다 우승팀인 기아 타이거즈의 단장이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말도 잘하고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던 장정석 전 단장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단장직 제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기아 팀에게 장 전 단장은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기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모기업 지원이 풍부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 자체가 야구뿐만 아니라 K리그, 농구, 배구, 이렇게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그룹이고, 기아 타이거즈 역시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탄탄한 팬층을 통해 리그 최고의 인기팀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 단장은 어떻게 보면 없는 살림의 팀을 꾸려가 나간다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장정석 단장은 부임 첫 해부터 6년 150억 금액의 나성범, 4년 103억 금액의 양현종이라는 100억대 FA 계약을 두 건이나 체결을 하게 됐고, 시즌 중에는 포수가 약점으로 떠오르자 박동원 선수를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줬습니다. 이건 장정석 단장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지원을 하는 환경 속에서 장정석 전 단장은 박동원 선수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그를 놓치게 됐고, 팀은 순식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포수가 없는 이런 문제를 안는 평범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정석 단장은 박동원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키움의 김태진, 그리고 2023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키움에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데려온 박동원을 놓치고 나서 포수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키움의 2024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주게 됐는데요. 정리를 하면 키움은 최근 몇 년 동안 장정석 전 단장 덕에 앉은 자리에서 현금 10억 원, 내야수 김태진, 그리고 2023년, 2024년 2년 연속으로 2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을 한 장 더 얻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됐습니다. 김태진과 현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명권이 너무 아쉽죠. 사실 지명권 트레이드 자체가 처음 트레이드를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신인 지명이 다가오거나 그 신인이 지명을 받고 리그에 데뷔하고 좋은 활약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올 시즌만 하더라도 2라운드 지명권으로 키움이 지명한 포수 김동헌이 1군 백업 포수로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또 올해 진행될 2024 드래프트에서는 투수 자원이 다른 해보다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은 기아의 16순위 지명권을 통해 풍부한 투수 자원 속에서 나름대로 150km 근처를 던지는 좋은 투수 자원을 지명할 수도 있고, 만약에 투수가 아니라 야수를 다소 일찍 뽑는다고 하면 청소년 대표 경력이 있는 야수를 얼마든지 지명할 수 있는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정석은 키움에게 현금 10억 원,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백업을 해주며 팀의 좋은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유틸리티맨 김태진, 미래 주전 포수가 가능하고 현재도 백업으로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동헌, 2024년에 들어올 수 있는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 유망주 혹은 청소년 대표 경력이 있는 야수 유망주 지명권, 이렇게 네 가지를 키움에 그냥 조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아가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승을 했거나 뭔가 이룬 것이 많다면 좋았겠지만, 전혀 기아에 남은 것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장정석 전 단장은 2년 동안 기아가 아닌 키움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쉬운 실책들인데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단장이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박동원 포수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그런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실책이 있었다는 부분은 아마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반성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